잘못 들었나? 여기서 소리 들렸는데, 여기서. 일단은, 이쪽은 등산로고요. 등산로예요, 저기는. 여기가 맞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, 잠깐만. 여기야? 차 소리가 좀 들리네. 앞에 쓰레기가 많다. 다 버리고 간 것 같은데. 여기는 공장이지. 민가는 맨치 없어요. 이 옆에 민가가 있고, 저쪽에 민가가 딱, 마을에 민가가 두 채밖에 없는데.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갔나? 뭐 소가 울어. 소가 온다. 좀 멀리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, 가까이서 소가 온다? 여기 그렇게 시골은 아닌데. 설마 사람 사는 건 아니겠지? 좀 애매하긴 한데. 집이 그런 데는 멀쩡하게 보여요, 지금. 사람 사는 거 아니야. 사람 사는 거 아니야, 진짜. 집이 멀쩡해 보이는데요. 분위기가 어쩐데, 아니, 아. 저런 걸 보면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. 요런 거. 뭘 태운 것 같죠? 쓰레기를 태운 것 같죠?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도로가가 지금 가까이 있나 보네요. 도로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차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조금 멀리서 들려요. 조금 멀리서 들리는데 조금 많이 들려, 근데. 최근에 뭘 태운 것 같은데? 이거 양파, 이거 뭐지, 이거? 이거 먹는, 이거 양파 아니에요, 이거? 양파 아니, 마늘 같은데, 마늘? 마늘 태워버렸네. 이거 마늘 아니야, 이거? 마늘을 태웠어? 마늘을 뭐 그냥 다른 쓰레기들하고 같이 태운 것 같아요, 보니까.
내부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, 잠깐만, 문을 파손을 했는데? 저 문 파손한 흔적인데, 이거? 누가 강제로 몽둥이를 부순 것 같은데요? 그래, 안 보이니까. 문을 밖에서 부순 것 같잖아요. 문은 이렇게 잠겨 있는데, 보시면 문은 잠겨 있어요. 잠겨 있는데 누가 밖에서 파손한 것 같잖아요. 인형? 인형이다. 할머니가 사셨나? 어? 뭐야? 여러분들, 이거 신문이, 최근 신문이에요, 이거. 2020년 5월 26일. 한 달도 안 됐는데? 신문이 최근 신문인데? 누구 있어요? 뭐 사람 있는 것 같아, 갑자기. 사람 있는 것 같아. 누가 누워 있는 거 아니야? 여기가 집이라고? 어, 탄 냄새 난다. 누구 있어요? 아니, 여러분들, 탄 냄새가 나는데, 뭐 최근엔 누가 뭘 태운 것 같은데? 탄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데요? 뭐지? 아, 탄 냄새가 안에서 나요, 안에서. 집이 막, 뭐, 좀 컨테이너로 지어진, 불 탔어, 집? 개조를 했나? 불 탔어? 불 탄 거 아니야? 어? 아니, 의자에 이불을. 뭐, 파넬, 약간 파넬집. 파넬집 같아요. 근데 시커멓잖아요. 이거 뭔가 탄 것 같은데요. 화재가 일어났나?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. 없어. 사람 말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, 지금. 남자 목소리인데? 어디지? 밖에서 들리는 건가? 뭐야?
불탄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탄 냄새가 진짜 나요. 이 또 문을 강제로 뜯었나? 문이 여러분들 보세요. 문을 강제로 뜯었잖아요 지금. 불이 나서? 소방관, 아니 소방관이 출동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진짜 불났는 것 같다. 아, 지금 구더기 봐라, 구더기.